엄마가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네요. 아, 네. 아들이 되는 일이 없어. 네네. 응? 아들이 우리네 같은 사주팔자야. 아. 엄마도 물론 엄마가 좀 신기가 있는데 네. 아들한테 내려왔는데? 아들한테요? 네. 그래서 아들이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엄마가 우리 같은 사주팔자잖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우리 같은 이 길을 가든지 아니면 뭐 식당을 하시든지 하셔야 돼. 뭐를 해요? 식당. 아, 식당요? 네. 저는 근데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꿈만 꾸지. 그러니까 꿈으로 미리 좀 보여주, 꿈으로 실전적으로. 미래를 보여주잖아. 네네네. 그거 우리 같은 사주팔자지 뭐 어쩌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말문 터지면 엄마는 보살길 가야 돼. 전혀 안 터지죠? 근데 지금 엄마는, 네네. 아휴, 남자 복 없어. 남편밖에요. 아, 네. 없잖아. 있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그냥 오로지 엄마는 돈 복, 돈만 움켜잡고 살아야 돼. 아, 저돈 벌어요? 돈 벌어야죠. 그나마 다행이네요. 하나라도 있어야지. 근데 아직까지는 없는데 앞으로 벌까요? 앞으로 들어와요. 아. 올해 양떼들이 올해까지 안 좋거든. 그럼 내년에 좋아요? 엄마가 생일달이 지나야 좋거든. 이번 11월달이 지나야. 아, 그럼 뭐 계약 같은 거 만약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계약이 다 성사가 될까요? 그렇죠. 아. 그렇다고 주식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네. 주식 같은 거 하면 다 까먹습니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엄마는 쉽게 얘기면 계약이라는 거 무슨 계약? 부동산 계약? 네? 아, 예, 뭐 재계약 같은 거. 부동산 계약 같은 거는 괜찮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주식만 안 하시면 돼요. 코인 같은 거. 아, 예, 그런 거 전혀 할줄 몰라서. 엄마네 걔 고집이 세. 되게 고지식한 분이야. 머리 칼을 들어도 내가 아닌 건또안 해. 한 고집에. 네. 근데 엄마는 반인 세월을 다 살았지만 이 아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을? 아들을 이거 많이 빌어주셔야 되는데. 네네네. 이 아들을 좀 풀리게끔 이 신기를 좀 이제 신가무리를 좀 눌러주고 좀 많이 빌어주셔야 돼, 엄마. 그래야지만 이 아들이 잘 풀려. 지금 되는 일 없어. 근데 이 소송권 같은 게다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일이 소송권 같은 게 되려면 많이 네네. 빌어줘야 된다고. 이 아들을 구설에 관제에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좀 관제에 다좀 있어갖고 깔려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서요. 심각해, 진짜. 관제 이거 소매시켜줘야 돼. 우한구슬 해주셔야 돼, 엄마. 그래야지만 괜찮아. 그거 이제 올해. 안 하면은 계속 그걸 안고 가는 예, 거죠? 안고 가야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제가 먼잘안 기도. 되나 봐요. 네? 엄마가 기도해봐야 되지도 않은데? 아, 그러니까 많이는 했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네, 안 되죠. 이건 풀어줘야 되는 건데. 풀어줘야 돼, 엄마. 그러면 저 만약에 제 상대편도 또제 옆으로 데리고 와도 될까요? 상대편? 제 상대. 제 엄마 상대? 짝꿍? 짝꿍. 집으로 데려와도 될까요? 신랑? 예. 신랑 집에 들어와도 되죠, 왜? 따로 아니요. 살아, 지금? 아니, 지금 어디 있어서 데리고 와야지. 무서워서 못 데리고 오니까 데리고 와도 될까 하고. 몇 살이신데? 58년 개띠요. 58년 개띠? 예. 붕어분 맞네? 칭화가 많이 지는데? 예. 본남편 맞아요? 예. 본남편 맞는데 왜 이렇게 떨어져 살아? 아파서. 아파서요. 이분도 보통 넘어. 엄마는 신바람이야. 아, 그거 신바람. 해결해야 다 해결돼요? 엄마는 이거 신바람 해결해야지만 이거 해결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제가 전혀 느끼지는 못하니까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죠. 가는 엄마는, 데마다 그런 소리는 하는데.
느낌, 내가 얘기했지. 엄마 느낌, 이거 느끼고 말 통하면 엄마 무당돼야 된다고. 근데 자리에 깔 정도는 아니지 않아요? 네, 자리 깔 정도는 아니야. 진짜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바람을 재우시라고. 아. 자리 깔면 네. 골치 아파. 그러니까요. 전혀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바람만 재우셔. 아. 바람 재우면 엄마는 편하게 살 수 있어. 거기가 어디세요? 천안입니다. 천안요? 네. 어. 어르신데요. 아, 여기 꼭 방송 나가는 거잖아요. 지역은 지역만 얘기하는데 뭔 걱정이야. 여주요. 여주요? 부여. 부여. 네네네. 부여인데 뭘, 부여하면 얼마 안 걸리지 뭐. 네. 신바람을 재우셔야 돼요. 네네네, 알았습니다. 네, 나중에 전화 주세요. 네네. 네. 어디 전화 드려야 돼요? 제 전화번호를 전화 드리면 되죠. 아, 몰라서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네. 네.